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 계양역 그 일대에서 오토바이 소리로 유명하게 지금 공개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그 오토바이 소리가 진위 여부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 녹취가 됐던 날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만 5년이 되었다죠? 예, 저희가 그때 상황과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그때를 좀 상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2014년도 1월 16일 저녁 8시 10분경부터 그 다음 날 오후 1시 12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녹취를 밤 사이에, 그 다음 날 오전 사이에 걸었는데, 녹취가 4시간 13분이 녹취가 나왔어요. 4시간 13분 중에 60분 전후 동안 대략 오토바이 소리 난 것만 대략 한 5분 정도, VOR 기능으로 소리가 날 때만 녹취되는 기능으로서 5분 정도, 5분 한 3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오토바이가 한 대 한 대 세 번 결과 26대 분량, 26대. 그리고 한 번 오토바이 소리가 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오후 1시 10분, 12분 정도에 녹음을 종료하러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종료시키는 그 시간, 4시간 13분 녹취 중에 4시간 10분경에서부터 녹취를 종료하는 시간까지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소리를 녹취한 지역이 바로 여기서부터 한 몇백 미터 떨어져인 저쪽 보시면은 산이, 야산이 보이죠? 야산 너머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지금 여기에 지금 앞에 역 앞에 차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오토바이가 다닌다고 쳐도 그렇게 속도를, 오토바이 소리 다니는 속도로 볼 때 대략 한 오토바이 제가 타본 경험으로서 RPM의 속도를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저 한 50에서부터 많게는 한 7, 80 정도 사이에 나오는 RPM. 뭐 어떤 때는 엥엥 하는 소리 보면 RPM이 한 8, 90, 100은 달리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 땅굴 지하 한 4, 50m에서 오토바이가 만약에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언덕배기, 여기가 이 너머가 경인 운하이기 때문에 운하에서의 땅굴이 탐사로, 다우징 탐사로 깊이가 나오는 것이 보통 한 70 내지 80m 정도 되거든요. 낮은 지역은 한 4, 50m 정도 되는 거로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는 운하가 저쪽 서구 쪽으로 가면 한 4, 50m 되고 이쪽으로 오면 한 6, 70m, 7, 80m 정도 깊이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역에서 운하를 나와서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고바우, 언덕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오토바이 소리를 연상을 해서 들어보면 약간 언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소리를 하면 많은 네이버 상이나 유튜브 상에 이 얘기를 한 것에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지하 몇십 미터 속에서 땅굴, 좁은 땅굴 속에서 산소도 없는데 오토바이가 맨을 풍기면서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쉬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6, 70년간 땅굴을 파오고 장거리 땅굴을 파고 거기에 오토바이 소리뿐이 아니고 기타 차량 소리 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녹취를 했거든요. 지하 수십 미터에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땅굴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거를 땅굴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해 불가다.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하 몇십 미터, 막 2, 30미터, 3, 40미터 들어가면은 땅 속이 다 물바다인 거로, 물인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 관련 어떻게 해결을 하고 땅굴을 팔 것이며, 그 땅굴을 파우다 보면 공기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버럭 문제라고 하죠. 흙이라고 하는 게 안반 쪼가리, 그 파낼 때 나오는 버럭, 흙을 갖다가 어떻게 그 많은 양을 퍼낼 거냐라고 이 공기, 물, 버럭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 온 사람들을 제가 여럿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직접 땅굴을 파다 왔다는데 당신은 왜 못 믿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 소리가 1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4시간 13분에 오토바이 소리가 난 지 만 5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5년여 동안 제가 엊그저께 한 3, 4일 전 해가지고 그동안 녹취했던 거를 갖다가 싹 반복되는 거 하나로 모으고 없던 거 다시 저 다른 데 흩어져 있던 거 다시 모으고 과거에 2014, 15년도 지나면서 초기에 녹취 많이 했던 것들 해킹이 들어왔는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컴퓨터 땅굴 작전하는 여러 사람들이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토바이 그 녹취록이 전부 파괴가 됐어요. 컴퓨터가 목통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했던 수백 건의 녹취록이 다 분실이 됐지만 그 후에 중간중간에 USB에 담아놨던 거 내지는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다시금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지금 현재 한 400여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녹취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일 많이 녹취가 남아있는 것이 2015년도 녹취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요. 2014년도 말 정도에 아마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전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저희들도 탄핵 관련하면서 좀 녹취를 좀 많이 안 해서 몇십 건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조금 작전도 하고 많이 좀 녹취록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초부터 해서 녹취를 좀 요 근자에 간혹씩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녹취를 해왔는데 지하에서 폭음 소리, 발파 소리, 기타 차량 이동 소리, 이런 땅굴 드릴 소리 이런 소리가 좀 녹취가 간혹 많이 나와서 저희가 요 근자에는 계속 녹취를 몇 가운데에 녹취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대략 한 20여 군데 전후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에 몇 곳을 돌아가면서 산속도 있고 들판도 있고요. 깊이는 대략적으로 한 20m대에서부터 깊은 곳은 한 49m까지 녹취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중에다 넣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지상 파이프로 해서 넣는 데도 있고 어제도 우리 같이 이라는 동료분인 권 대표님하고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드릴로 구멍을 다시 뚫어가지고 다시 녹음기를 지금 현재 걸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녹음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가 났던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금 조명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그 현장으로 잠시 후 뒤에 네. 가서 그쪽에서도 한번 더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죠. 바로 이 지역이 아까 설명드렸던 2014년도 1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이 지하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녹취된 자리입니다. 4시간 13분의 녹취록 속에 60분 전후에서 5분여 동안 오토바이가 개수로 세면은 26대 분량 그 다음에 4시간 13분 중에 4시간 10분에서부터 13분 사이에 오토바이가 16대가 녹음이 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은 민가와 좀 가까이긴 하지만 야산 쪽이고 저희가 이쪽 근간에 녹취구멍을 여러 군데를 뚫어서 녹취해 본 결과 드릴 소리라든가 기타 차감기 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땅속에서 땅굴 파는 소리가 많이 녹취가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시추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녹음 횟수를 한 100여 건 이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장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오토바이 소리를 믿지를 잘 못하고 땅굴 속에서 무슨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느냐 매연 때문에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땅굴을 이해하려 하시지 말고 그들은 60년, 70년간 땅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리고 하마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땅굴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오토바이 소리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안보의 위험성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는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이 험난한 시대에 안보의식을 좀 고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변 한 오토바이 소리가 현장에서 네. 들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의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대하고. 예, 영상을 주위에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 여기는 오토바이가
몇십 대가 뭐 이렇게 폭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한 대에 왔다 한 대가 올라왔다가 요 앞에 와서 사라지고 왔다가 녹음기 밑에 와서 사라지고 하면서 26대 16대가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큰 도로가는 대략적으로 몇백 미터씩 떨어져 있는 야산 속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큰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문 배달을 12년, 13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아침 새벽 2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88이라고 얘기하는 오토바이를 몇 년간을 조선일보 신문 배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탄 사람이고 오토바이의 RPM이라든가 이런 성능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시간 13분 중에 4시간 10분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녹음을 종료합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 밑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녹취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밤 시간대에 어떤 분들은 멀리에서 오토바이가 다니는 소리가 여기까지 녹음이 됐다 얘기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탄약고가 바로 앞에 망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이고 여기는 민가가 몇 개하고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토바이가 그렇게 뭐 붕붕거리면서 60, 70으로다가니 70, 80으로 달리는 상태의 오토바이 녹취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만약에 4시간 13분 전후에 가지고 오토바이가 가는 소리가 만약에 이 주위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오토바이를 많이 탄 사람인데 그 오토바이가 다니네 하고 시선이 안 갔겠습니까? 그거는 제 양심을 걸고 분명히 지하에서 난 소리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5년, 만 5년 전에 있었던 오토바이 녹취 소리를 한번 생생하게 다시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는 전혀 소리가 들렸는데 꺼내는 그 상황이 조금 녹음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 지금 저기 과학관 쪽이나 이쪽에서 전혀 소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게 녹음이 된 거라 그랬죠? 오토바이 소리 같은 거? 예, 어제 그제 밤에 넣어서 어제 오후 1시에. 자, 요, 보시다시피, 요 구멍이, 요게, 북에서 심은 게 아니고, 지상에 이렇게 펜스에 의해서, 치다가 구멍이 박혔는데, 우연의 일치이겠지만은, 이 지역이, 6m짜리 대형 탱크가 지날 수 있는, 다우징 탐사 결과로 나오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3개월 이상을, 녹취를 여러 차례 수차례 해봤지만 녹취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음이 상당히 여지껏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그제 밤 8시 12분부터 어제 오후 1시가 좀 넘어서 근 17시간 전후를 녹취를 했는데 녹취가 아주 여지껏 최장시간 지금 이 지역에서 녹취를 한 결과 6분, 7분, 9분, 11분, 13분 길어야 19분 그리고 한 번 북에서 뭔가가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듯한 날 2시간 44분 정도, 2시간 43분 36초가 녹음이 된 뒤가 녹취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짧게 녹취가 되어지고 지난번 시청 집회에서 마지막 녹음들이 나왔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밑에서 녹취가 되었던 부분인데 어제 그저께 밤에 녹취에서는 장장 4시간 13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녹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 녹취 시간 중에
1시, 4시간 13분 중에 1시간 정도가 지나는, 그러니까 밤, 한밤중에 될 겁니다. 한밤중 정도에 미세하게 남아 오토바이 소리가 좀 한 5분 정도 VOR 기능 소니 이 녹음기로 안으로 잡히는데 한 대씩 한 대씩 저쪽 북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다우징 탐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 보이는 쪽으로 쭉 올라와서 이 지역에서 기역자로 꺾입니다. 꺾여서 저 산 안으로 지금 6m 라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보시다시피 이 밑으로는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노선이 몇 개가 찍은 노선이 3-4m 짜리가 몇 개가 가로로 지나갑니다. 기지창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6m 짜리이기 때문에 이 근간에 6m 짜리가 땅굴이 없습니다. 찍은 것들만 계속 들어오는데 이 하나가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걸 땡긋 소리가 계속 나서 다른 지역에도 녹지가 잘 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는 6m 짜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는 6m 짜리입니다. 그래서 녹지가 잘 되고 어제 저녁에 그제 녹취된 것도 보면은 오토바이가 올라오는데 계속 언덕을 치고 오르는, 저도 오토바이를 예전에 신문 배달을 좀 한 전력이 있어서 오토바이를 새벽 2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몇 년간을 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한 이 소리라든가 이런 구동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이 오토바이가 치고 올라오면서 와서 평지로 다 저쪽으로 가는, 그래서 땅굴의 지하 구조를 연상을 해보고 2차 대전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니까 그 연상이 좀 되는데 오토바이가 올라오면서 평지로 가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그리고 언덕을 올라칠 때 붕붕 하면서 올려채는 그러한 구형 오토바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해보는데 어제 저녁 무렵까지 녹취가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데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해서 좀 심각하다. 지하에 탱크가 다니는 것 같고 병력들이 내려오는 것 같은 생각이 이 녹취에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녹취가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고했을 때처럼 기무사와 국군 육군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이 지역 전체 수만 평, 제가 추측하기는 한 7만 평 이상 되는 거로 보는데 엄청난 지역에 전체적으로 물을 수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4일 전부터 물이 일부 지역이 빠지기 시작하고 다른 지역도 좀 물이 흐르고 있는 거로 볼 때 빠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물이 빠진 지역, 지금 이 지역도 물이 찼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물이 빠지면서 녹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차 있어서 저 위쪽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 산속 여기서부터 한 50m 정도 부분까지 물이 다 차 있었습니다. 산 엉설이.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물이 빠지면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보면은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역에 여기로도 지난번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해도 물이 찼을 때는 이 밑에까지 물이 흥건했거든요. 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이 차서. 근데 물이 없어요. 지금 저쪽 파이프에는 물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약간.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물이 없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녹취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녹취가 되는데 이쪽 노선에 지금 6m짜리이기 때문에 탱크가 돌아다니는 거로 추측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소리가 청취가 됐는데 어제 그 경찰서 사건 이후로 녹취가 전체적으로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녹취를 해나가겠지만 핸드폰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전을 좀 치밀하게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그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녹음 그 소리에서 네. 나온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예. 여러 그 소리들이 이 주변 환경에서는 들릴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도로를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막힌 산골입니다.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지금 야산을 넘어가기 바로 지금 야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바로 붙어 있는 여기서 한 200m만 넘어가는 저 앞에 보이는 야산 넘어가 바로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우측 산 넘어도 군부대고 저 위에 막루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한 요지의 군부대인데
이 지역 산골에 오토바이가 달린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속력을 내면서 달릴 수 있는 위치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쪽 뒤로 나가면은 조금 다소 큰 도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언덕을 그렇게 비비고 올라갈 만한 큰 오토바이, 그리고 폭주족들이 만약에 달렸다고 가정하면 폭주족들의 성향이 혼자서 가고 한참 있다 또 혼자서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같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단체로 행동을 하는 게 폭주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VOR 기능으로 볼 때에 5분 동안 오토바이가 한 20여 대가 계속해서 따로따로 한 대씩 한 대씩 언덕을 치고 올라와서 평지로 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녹시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하의 동굴에서 나는 울림 현상이 오토바이 상에서 크락션 소리가 멀찌감치서 들리는데, 그 크락션 소리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지하에서, 그리고 크락션 소리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탱크 보고 비키라고 크락션 소리 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크락션 소리가 지속적으로 빵빵빵빵빵빵 두 번에 걸쳐서 두 차례 오토바이 두 건에 대해서 그런 크락션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옆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켜라 크락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병력이 지금 지하로 인천으로 입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소설 쓰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길 바라고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근간에 지금 며칠간 녹취된 부분들이 전부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 난 것이 여기서만 나는 게 아니고, 저 이 산을 넘어서 여기서부터 한 3km, 4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어제 저녁 무렵에 오토바이 소리가 녹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부대가 있는가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부대가 연대급 규모의 이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이 오토바이 부대가 넘어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녹취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니까, 네, 오토바이가 여기 그 녹음 마이크, 네, 설치해 놓은 그 근접한 곳까지 와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봐서는, 네, 여기에 인접한 도로가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500m도 넘죠. 예. 그 거기에 다니는 그 오토바이라면은 그렇게 여기 마이크에, 네, 가까이 어떤 그 녹음이 되는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에서 언덕을 치받고 올라오면서 이 근처, 지금 녹취한 지역에 가까이에 와서는 엄청 오토바이 소리가 커졌다가 또 멀어지는 현상이 옵니다. 고로 언덕을 치고 올라왔다가 평지로 흘러가는. 그래서 제가 추측해보기인데, 저쪽 북쪽에서 올라올 때는 여기가 언덕 산이기 때문에, 경사지기 때문에 땅굴도 좀 약간의 경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언덕을 치고 올라와서 이 산과 산으로 있는 지역이 지금 땅굴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는데, 산과 산으로 갈 때는 평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토바이가 한두 대는 아니고 20여 대의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리고 단체로 여러 대가 20번 정도의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고 가정할 때에 오토바이 20대가 한 번에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전부 따로따로 옵니다. 따로따로 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폭이 좁다는 얘기죠. 여러 대가 한 번에 갈 수 없는, 그리고 지하라고 동굴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한 대씩 올라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2차 대전 영화라든가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녹취와 이 땅굴의 정황과 다우징 탐사 결과로 나오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지역 전체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계양구, 부평구, 부천, 김포 인근까지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폭으로 볼 때에 한 20km 이상 폭으로, 가로폭으로 보면은 한 10km 이상, 그리고 세로폭으로 보면은 20km 이상을 제가 3-4개월 동안을 다니면서 집중 탐사를 하면서 다우징 탐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지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경험으로 볼 때에 이 지역은 역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장소다. 그리고 녹취된 녹음 소리를 들어보건데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토바이가 오는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설명을 토대로 해서 녹음을 후반부에, 네, 삽입을 해 놓을 테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정확한 어떤 그 그렇죠.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생각하고 이게 지하에서 들리는 음인지 지상 음인지, 참고로 지상음에서 들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그렇게 달릴 수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만 참조하시고 녹취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